욕하고 욕들은 양파, 오고 칭찬 양파. 그 지금 애들이 우리 아이가 왠지 좀 더 내가 볼 땐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안 움직일 때 움직이는 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에이 그럼 칭찬하는 건 나도 알지. 근데 문제는 칭찬할 거리가 없어. 칭찬하고 싶어. 근데 진짜 없는 칭찬을 할 수 없잖아. 그런데 없는 칭찬을 왜 칭찬할 거리가 없느냐.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기 때문에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한테 듭니까?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? 아이의 현재에다. 그 아이의 현재다. 지금 강남의 학부모 중에 애가 공부 잘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애를 외국에 보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. 왜 성공하냐? 영국이나 미국은 교실에 전 세계에서 이민을 와서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잖아요. 그러면 이 그 나라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둔다? 방법이 없어요. 아프리카에서 어제 오네. 아시아에서 지난달에 오네. 남미에서 뭐 1년 전에 오네. 걔네도 칭찬의 기준이 엉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칭찬의 화신이에요. 다 칭찬의 기준이 다 달라버린다. 그래서 걔네들이 성공하는 거죠. 지금 날 만났으면 굳이 유학까지 안 가도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머니들께서 오늘 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오늘 오신 거 복 받으신.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, 소아청소년 전문의에게 우울증 2시간, ADHD 2시간, 게임 중독 2시간, 학습 부진 2시간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강의 들은 내용을 제 사례하고 붙인 거예요. 선생님, 어머니들은 오늘 복 받으신 거죠. 다 33년의 교직 노하우와 다 드리는 거예요. 학교에 이렇게 학교 문턱이 닳도록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, 와, 이거는, 얘는 39명 중에 38등인데, 우리 반은 이제 39명 중에 39등짜리 있어. 걔도 잘 됐어요. 됐지만, 얘가 그 워낙 극적이라 예를 소개하면 38등이고 특수반 애가 37등이에요. 근데 전국적으로 이래요. 특수반 선생님 어머니 혹시 계시면 속상할까봐 비교하는 말이 돼서 어차피 비교하는 말이 돼서 좀 죄송한데 어느 날 전국에 특수반 애들보다 성적이 내신 그 평균이 낮은 애들이 있어 엄청나게 있습니다. 그분들이 바로 ADHD, 게임 중독, 우울증. 이분은 ADHD 플러스 우울증.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. 교실에 아침에 와서 허리 아파서 못 견딜 때까지 주무십니다. 그리고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원이 나가셔요. 담임이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땡땡이 친 애들은 원래 전화 안 받죠? 이분 꼭 받으셔요. 어딨니? 중학교 뒤인 듯? 뭐하니? 별로 하는 거 없는 듯? 이상한 거거든. 이미 아니 노래 좋다. 그래서 학부모 청회 때 아버님이 얘는 아버님이 오셨어.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을 얘기해 줬는데 얘는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선생님 옆에 모여있는데 우리 애는 그때 미끄럼틀 밑에 자기 혼자 있었다.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그 저는 연수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ADHD이거나 자폐겠구나. 그러면 이런 애를 내가 3월 2일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주무시고 계셔. 귀는 여기 구멍이 났어. 1cm짜리 귀걸이 하고 다녔던 거예요. 짐물이 질질 나. 이럴 때
교사가 가서 시비 걸면 돼 안 돼? 아닙니다. 그건 어설픈 삼미예요.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또 새로운 손님으로 그 노래를 부르. 내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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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지혜 미지다 지혜의 그 목소리. 이거는 이 노래는 정말 그 열받을 때 참 좋은.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를 하셔. 이럴 때 마음속으로 다 같이 부르십시다. 다 같이 여기서 시작. 내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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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. 두 번만 불러보세요. 진정이 돼요. 이때도 저는 후련 그런가 없다. 그 학부모총회 때 이미 하고 이건 아빠가 협조를 잘해야 돼. 이제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. 저한테 어미들 뭐 주변에 누군가 어떤 애기 엄마가 뭐 한다, 어떤 애가 게임 중독이다, 어떤 애가 ADHD 우울증이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명의의 리스트와 명의를 선택하는 법 알려드려요. 바로 선택했는데 애가 안 가는 거야. 아빠. 에이, 내가 무슨 또라이야? 아빠만 갔어. 잘 됐다. 사실 청소년기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죄송합니다. 99%가 부모의 양육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시면 더 잘 되지. 빨리 나는 거지. 그래서 이분이 아빠가 가서 호되게 야단 맞으시고 기다린 거고. 그런데 5월 어느 날 드디어 이분께서 볼펜을 들고 주무시더라고요. 이 엄마들 아직도 상상이 안 가시는데 얘는 아침에 학교에서 이동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그냥 얘를 놔두고 가는 수가 비일비재해요. 왜냐? 사람이 아닙니다. 애들이 애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. 그 정도야. 그런데 이 아이가 볼펜을 들고 다니니까 어이없지. 제가 그걸 보고 야! 아버지가 볼펜 들고 잔다! 그래서 우리만 해도 완전 뒤집어졌어. 그 아이와 볼펜은 아무런 상관관계 없거든. 특수반을 제치고 38등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. 막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웃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애가 깼다. 전체로 막 깨는 애예요. 근데 옆에 야 그래? 그러니까 야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다니고 칭찬했어. 칭찬한 거 아닌데 놀랐을 뿐인데.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시간에 잠을 안 자고 한 명씩 뜯어봐. 그만 해. 이거 봐라. 얘 난 눈 지쳤어. 왜 걔가 쳐다봤느냐? 애들 왜 쳐다봐? 그렇지. 오 센스. 오 멋진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바닷가 해수욕장 가서 요거 쓰고 계시면 상당히 매혹적입니다. 박수 주세요. 제가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. 그 장면이 저한테 딱 잡힌 겁니다.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라? 아니 현재다. 이분께서 드디어 안 주무셨어. 바로 그날 휴대폰 문자로 세 통 엄마 아빠 본인에게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므로 인정하고 격려 바랍니다. 칭찬이 아니 그랬다. 변화했다는 걸 인정, 인지했다는 거야. 깨달았다는 거지. 너 그랬어? 그 보내.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.
본인에게 왜 보냈을까? 칭찬 안 듣던 애들은 당황합니다.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. 그러니까 본인이 알으라고 보낸 거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휴대폰 문자비가 16만 원. 교사와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수밖에 없어요. 아이가 제대로 되려면 마을이 필요한데 마을은 고사하고 학부모하고 교사가 소통이 안 되면 되겠어요? 그럼 휴대폰 문자비가 16만 원 나는데 카톡은 어때? 공짜야.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. 마음대로 눈치 볼 일도 없어. 다만 데이터는 무제한이야. 그래야 뭐. 이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얘가 과제에 참여를 하게. 이미 엄마 아빠와 나는 그 정문이 강의도 듣고 아차산에서 우리끼리는 이미 친구가 돼 있어도 지금도 저에게 아침이면 이 아빠가 시안수를 골라서 보내줘요. 그때 안 맞아. 우리 국문과 출신이지.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건대 컴퓨터공학과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더니 아빠가 애 성적표를 보내주는데 올 A 플러스. 그러더니 3학년으로 연대 컴퓨터공학과. 또 이번에 또 무슨 뭐 합격증을 하나 보내줬어. 포스콜 포스텍이래. 포항제철 공대 포항공대 거기 대학원에 합격했어. 알바 두 달 해가지고 지금 유럽 여행 중이야. 이 무지막지한 변화. 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, 훌륭한 프로그래머 같아요. 저를 기대해요. 이 아이하고 얘가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확 바꿀 뭔가. 그런데 애 엄마를 아차산에 얼마 전에 봤는데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얼굴이 아닌 거야. 얘가 엄마를 바꿨나? 엄마를 바꿀 리는 없잖아. 그지? 그럼 그때 그 엄마란 얘기야.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. 제가 몰라. 저분이 그때 그 여자인가? 여기서 결국 이 아이의 변화의 시점은 뭐였나요? 파리가 오늘 안 자고 안 잔 거를 인정하고 경고. 이 말도 안 되는 칭찬. 이것 때문에.